안녕하세요.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협주곡,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, 폭풍우가 몰아치는 여름의 한 자락을 표현한 것 같은 비발디 사계 중에 여름 사막장을요,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버전으로 들려드리며 이 시간을 열게 되었습니다. 이 곡처럼 사실 얼마나 삶 속에 태풍도 많고 예기치 않았던 소낙비도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항상 그들 사이에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필요한 그 순간마다, 예를 들어 심사위원들한테 콩깍지를 씌우셔서 저한테 독일의 국보급 악기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,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.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사람인지라 영원한 축복 안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못 되더라고요. 그럼 그런대로 제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해서요, 한동안은 너무 깊은 마음의 병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, 심지어는 다음날 내일 해가 뜨는 것조차 바라보기가 너무 아플 정도로, 그게 너무 무서워서,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, 그렇게 무기력감에 쌓여서 완벽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기간도 너무너무나 길었습니다.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 엄청난 축복의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는 건 그때 상상도 못했는데요. 그 시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, 내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, 이렇게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제 모습이 미워 죽겠으나,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, 그 하나님이 바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, 모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오늘 자리하신 천하보다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,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했던 그 약속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심을 확실히 경험하시는, 그리고 완벽한 회복과 그리고 위로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그런 힘과 위로를 주었던 찬양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.
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두 손 바짝 벌려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갈 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온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저한테는 아주 귀한 순간이었고 인생의 한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. 저는 작년부터요 아리랑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좀 상징적인 곳에서 아리랑이라든지 찬양을 연주해가지고 올리는 프로젝트를 잠시 나름 하고 있었는데요. 엊그제 며칠 전에 독일에서 독일은 내년이 통일된지 30년이고요 그 운동이 시작한지 올해가 30년째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운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로 이 운동이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독일 전역에 1년을 걸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. 어느 날 그 독일 베를린에서 20만 명인가가 모였을 때 이제 그런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던 것인데요. 저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없이요. 이 음악을 통해서 한국을 향한 독일의 그 관심들 어떻게 보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. 독일에서 겪었던 일이나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정말 좋은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 30주년 그 행사를 하면서요 딱 그 운동이 시작했던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요 독일 현직 대통령도 오시고 막 그런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고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제 오랜 소원을 풀어 헤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을 자랑하는 아리랑도 연주하고요. 그리고 클래식뿐만 아니라 찬양도 연주하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고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한없이 저는 부르짖고 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. 또 우리 서초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. 독일에 있을 때 막 신문이랑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저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정말 온 국민들이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. 항상 가끔씩은 까먹어요. 막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. 하지만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기에 앞서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교회가 우리 니콜라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선한 영향력 그리고 정말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 곡 하나를 좀 연주해드리고 전 인사드리려고 해요. 이 곡은 다 알고 계시는 아리랑인데요. 제가 감히 마음껏 이렇게 편곡을 하면서 지혜 아리랑 그리고 화이트 정선 아리랑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.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준비했으니까요.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 아리랑 연주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